Welcome, Bokkeum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또 양봉입니다. 연속해가지고요. 12거래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3층의 저항대가 2266포인트거든요. 이 3층이 이제 오늘 2242포인트, 9.43포인트 올라서 이제 조만간 2266포인트를 탈환할 건지 아니면 여기 또 저항을 맞고 내려갈 건지 금주 안에 어떤 결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계속 코스피를 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승했어요. 블랙 세력선도 조정을 받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 매각한다는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주말에 들려온 이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상한가만 10개 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상한가 갔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12거래일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를 말고 코스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3층 저항대인 753포인트를 올라갔고요. 오늘은 음봉 마감했지만은 766포인트를 이렇게 76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770도 깨고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내려왔지만은 이 세력선 블랙선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야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위에 뻥 뚫려 있어요. 4층 저항대까지. 우리 이 저항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힘찬 모멘텀을 받고 이렇게 쭉 우상향해 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장중에 있었던 뉴스, 테마, 호재 이러한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 항공 매각 결정에 따라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하고 아시아나 항공 지분 채권 보유 업체들이 전부 다 채권이나 또 지분을 보유한 업체들까지도 전부 오늘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 인수 후보에 오른 이러한 그룹 후보군에 뭐 올라 있는 회사들이 SK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하나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케미칼 또 SK 네트웍스 뭐 이러한 그 회사들 전부 지금 상한가로 올라갔고요. Q캐피탈, 뭐 제주항공, AK 홀딩스 이러한 금호 아시아나 관련 인수 후보하고 또 지분 채권 보유한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항공주가 오늘 그 전체 테마를 움직였습니다. BTS 방탄소년 관련주 키이스트 오늘 상한가 갔죠. 또 DPC, LB세미콘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터지는 바람에 오늘 가스관 관련주,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 관련 가스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돼 있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또 미중 무역 협상 기대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가 상한가 갔습니다. 또 황성그룹 우리 종가 매매로 오늘 그 했는데요. 이게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증권거래세가 또 인하된다는 소식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투심이 살아나는 것 같이 증권주의 흐름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또 골판지 업계에 M&A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삼보판지, 뭐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같은 그 제지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한한령, 또 5월 초에 중국에서 대거 들어오는 손님들,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화장품 면세 관련 그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는 또 면세점 매출이 호조가 있었다. 이런 뉴스들이 주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그 어떤 종목들을 했는지 우리 주식 불금봉
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불금봉 밴드는요, 여러분들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꼭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올려줬던 글을 보시고요. 여기 글은 장중단타하거나 시초가 또 종가매매 할때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종가매매 종목은 TNR 바이오펩인데요. 이 TNR 바이오펩은 생체조직에 관련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기술 치료제 또 개발 기술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러한 그 TNR 바이오펩의 움직임이 종가 우리 금요일날 괜찮아서 이 종가 매매로 매수했는데 오늘 슈팅 나왔죠. 그래서 오늘 수익 나왔습니다. 또 아침에는 제가 아모텍하고 배럴을 추천했는데 배럴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아침에는 시초가로 아모텍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장에는 항공 관련주 그러니까 그 아시아나 항공하고 관련된 이 아시아나 IDT를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상한가 물론 갔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시가가 올랐습니다. 18%까지 올라서 그걸 추천하지 않고요. 예, 아모텍하고 배럴을 추천해가지고 현재 그 배럴을 저 역시도 좀 갖고 있고요. 아모텍 갖고 시초가에 수익 냈습니다. 장중단타는 홍성그룹하고요. 또 종가단타 매매 계속 홍성그룹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 시작 전에 오늘 핫 이슈가 결국은 그 항공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매각 관련해 가지고요. 금호그룹이 채권단 요구에 그 부응해서 아시아나항공을 결국은 매각을 한다. 이러한 그 얘기와 또 이사회 결의를 그래 가지고 금주 중에 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들이 아침에 뻥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 관련주들이 있고요. 이 오늘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 이러한 그 얘기들을 우리 그이 밴드에 올려놨는데 금호 홀딩스가 박상구 회장이 69% 그러니까 70%가량 갖고 있는 그 금호 홀딩스고요. 금호고속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흡수합병하고 금호 산업이 또 밑으로 또 아시아나 항공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7개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중에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 개발, 에어부산, 에어서울, 금호사옥하고 또 아시아나 세이버 이렇게 그 7개의 자회사들을 100% 지분을 갖고 거의 뭐 작은 에어부산 같은 게 46%가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아시아나 항공하고 에어부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올라온 이 불금봉 조건 검색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하고 에어부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너무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해 가지고 너무 올라와 가지고요. 아침에 아모텍하고 배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 우리 카톡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는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금호 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 이런 도표인데요. 금호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고요. 7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종가매매는 TNR 바이오펩을 했습니다. 그래서 TNR 바이오펩의 움직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봉을 보시고요. TNR 바이오펩을 어떻게 우리가 그 대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여기 종가 무렵에 이제 매수해 가지고요. 오늘 아침 시가는 상승해서 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쭉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TNR 바이오펩 좋은 수익을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NR 바이오펩 또 아침에는 배럴하고 아모텍을 시초가로 움직였고요. 한진칼도 또그 움직인 분 제가 추천하진 않았지만 우리 그 제자분께서는 이렇게 또 한진칼을 대응해 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럴하고 아모텍 했고요.
TNR 바이오펩은 3% 입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가 매매 TNR 바이오펩 시초가는 배럴과 아모텍을 했어요. 아모텍 1.73% 수익 냈습니다. 아모텍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텍 아침에 이렇게 쭉 상승하는 요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가 매매는 TNR 바이오펩, TNR 바이오펩을 했고요. 시초 배럴과 아모텍을 했습니다. 아모텍 2.5% 축하드립니다. 또 봅시다. 아모텍 1.8% 축하드립니다. 배럴이랑 아모텍이랑 두 개라는 말씀이죠. 아, 처음 들으셨나 봐요. 배럴하고 아모텍이 종목을 같은 건줄 아신 것 같아요. 배럴이 따로 있고요. 아모텍이 따로 있습니다. 네, TNR 바이오 펩2% 입절, TNR 바이오 펩3.1% 입절. 자, TNR 바이오 펩0.7% 입절, TNR 바이오 펩3.78% 입절. 이렇게 종가 매매는요, 저희 거의 뭐 99%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성그룹을 했는데요. 황성그룹도 지금 현재 뭐1%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시의 흐름이 아주 뭐 상승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흐름에 있습니다. 현대 오토해보 갖고 2% 입절. 또 종가 매매는 형성그룹입니다. 네, 수익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가 매매 전에 제가 추천을 해서 쭉 가져가고, 우리가 종가 매매로 황성그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요. 내일 아침에 이익 실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아, 시외 흐름을 타고 이렇게 나오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도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자, 시외에서 그 황성그룹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요 시외 전에 종가 전에 1430원 정도에 매수했는데요. 마지막에 146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타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수급 타점에 지금 화살 매수 신호 나오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데서 전부 매수하실 자리죠. 우리가 이러한 불금봉 매수 타점이 이 수급 그린선 바닥에서 이런 화살 매수 신호와 또 이러한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을 하루 종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이러한 찾아내는 거고요. 우리 스윙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제자분 머큐리, 핸디소프트, 장중단타는 이노와이어, 액트, 코일 패션, 다산네트웍스, 키스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좋은 매수타점에서 이런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대응할 만한 종목이 아직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현재 추천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는 시초가 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8시 10분부터 예상 체결 등락률 등 여러 가지 보면서 아침에 좀 찾아내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좋은 이런 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뭐 13개가 보이는데, 뭐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스트 방탄소년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갔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중국 관련 주고, 에어부산 아시아나 항공 매각 결정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인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재료가 뭔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상한가 오늘 갔습니다.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금호산업 또 오늘 금호산업 우선주 상한가 갔습니다. Q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사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Q캐피탈 동전주지만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거든요. IT 관련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쭉 올라온 상한가입니다.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SK 네트워크스 우선주, 인수전에 SK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매수 후보다 이런 그 얘기들 때문에 또 올라와 있고요. 한또 어떤 회사가 있나요? 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또 내일 우리가 대응할 만한 종목들 여러 가지 오늘 상승한 종목들 1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뭐한 20개 이상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들이 내일 아침에 시초에 이렇게 그 대응할 만한 종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지만 이 불금봉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 같이 이 검정 라인, 빨간 라인, 검정 라인이 이게 바로 센터, 불금봉의 센터, 또 센터 마이너스 2%, 센터 플러스 2%, 또 노란 선은 우리가 항상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 보시면은 플래시스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은 센터 플러스 2%에서 타점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실게요. 센터가 여기 정도 되죠? 요 센터 정도에서 플러스 2% 정도에서 찍고 딱 올라가는 이런 형태고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분봉 매수 라인으로 보시면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또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요 마이너스 2% 종가 마이너스 2%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 분봉 매수 라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요 매수 라인 타점 잡는 법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고 조그만 흐름에서도 우리가 2%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종목들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장중 단타, 종가 매매까지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진입해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러한 그 불금봉 공부를 할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시는 공부 방법이 이제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 온라인 강의, 또 퀀트 스윙 공부하시는 방법, 1대1 개인 교수 문화생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항공주 빼고 나머지들 그렇게 그 대응할 만한 종목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크게 이렇게 그 대응 못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초가는 아직 없습니다. 아침에 잘 선정해 가지고요. 이 체결 강도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80 이상 될때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 그 단타 치고 나올 수 있어요. 체결 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결 강도가 약할 때 들어가시면 하루 종일 매수해 가지고 고생합니다. 그 하한선이 체결 강도 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마치고 우리 불금봉 공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